11번 시. 아이고, 갈 길이 멀다. 에? 38번? 자, 어떤 시 끝났네.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문장부터 갑니다. 치타가 빠르게 달리나요? 라는 표현을 해볼 건데요. 오케이. 이것도 그렇게 안 돼. 오케이. 그래서 뭐부터 만듭니까? 아, 다. 자, 이 친구는 지금은 필요 없어요. 나중에 넣으면 돼요. 누가 다를 만들면 되기 때문에 치타가 달린다라는 말부터 먼저 만듭니다. 그렇죠? 치타가 달린다는 뭐죠? 용을 뜯는 거예요. 왜 이러는 거냐? 치타가 이쁜 치타 치타 run. 오케이. 그래서 이건 비동사 있는 문장인가요? 하다시 있는 문장인가요? 자, 여기에 am이나 are나 am is are가 들어가야 되나요? 들어가지 않고 하다시가 있기 때문에 am is are가 필요 없나요? 필요 없죠. 그러면 하다시 들어가는 문장이면 그냥 넣는 게 아니고 이 속에 do가 숨어 있는지 does가 숨어 있는지를 하다시 쓸때 조심해야 될건 do가 숨어 있는지 does가 숨어 있는지를 고민해야 된다 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얘들은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do가 들어 있습니까? does가 들어 있습니까? 그렇죠. 그 이유는 여기에 does가 do가 아닌 does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이유를 채연이가 혹시 알까요? Okay. 그 이유는 치타 때문입니다. 누가 뭐뭐하다, 누가 뭐뭐한다라는 말을 만들었는데 그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he나 she나 it일 때, he거나 she나 it이 뭔가를 한다라는 표현을 할때 그때는 does가 들어있는데 그러면 선생님 여기 he도 아니고 she도 아니고 it도 아니고 치타인데요. 자, 치타는 치타란 뜻이니까 다른 말로 암만 길어봤자 해보면 뭐가 되냐? 그것이 달린다. 치타가 달린다라는 얘기는 그것이 달린다라는 걸로 암만 치타 길잖아. 암만 길어봤자 뭐로 바꿔 쓸수 있다. 치타. 그러면 it이 달린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규칙을 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does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치타 run이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치타가 달린다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치타가 달린다가 뭐라고요? Cheetah runs. 그럼 묻는 말 만들기 시작합니다. 치타가 달리니? Does a cheetah run? 그럼 문장 완성시키면 돼. 됐습니까? 치타가 빠르게 달리니? 라고 묻고 싶으면? 그렇지. Does a cheetah run fast? Does a cheetah run 그리고 소리가 작게 돼 있네. 잠깐만요. Does a cheetah run fast? 오케이. 그래서 치타가 달린다는 치타 런즈였어. 얘는 없었고요. 이게 누가 치타가 뭐 한다? 런즈하는 이게 누가 나였어. 근데 묻는 말 하려니까 이 속에 숨어 있던 더즈가 앞으로 나가서 더즈 치타 런을 만듭니다. 자, 그러면 대답하는 사람은 여기에 치타는 귀찮으니까 길고 귀찮으니까 얘를 뭐로 바꿔서 대답할 때 써요? it으로 바꿔서 대답하죠. 그래서 대답하는 말에 치타가 있을 자리에 치타가 없고 대신에 그 자리에 it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이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Yes, it runs fast. Yes, it runs fast. 오케이. it의 뜻은 뭐고? 그것이란 뜻이고 뭐 대신 왔어요? 그렇죠. 치타는 그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지만 몇 마리예요? 한 마리 하나죠. 그러니까 it으로 바꿔 쓰고 그래서 하다시에 does가 들어있기 때문에 run을 그냥 쓰는 게 아니고 runs라고 한 거예요. 오케이. 다음 녀석 보겠습니다. 그는 그 공을 어떻게 치나요? 인데 뭐부터 만들어 봅니까? Your boyfriend is handsome. 자, 제일 먼저 만드는 건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과 뭐뭐하다를 붙여놓는 누가다입니다. 누가다.
여기서 누가다, 누가, 그가, 뭐 한다, 친다. 이거부터 먼저 만드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가 친다라는 표현을 누가다니까. 그가 친다.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 he가 뭐 한다, hit 한다. hit의 뜻이 치다라는 무슨 시니까? 하다시니까 여기에 is 사용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속에 to가 들어가 있어요? does가 들어가 있어요? 따지 차례죠? to가 들어가면 hit의 모습은 바뀌지 않고요. does가 들어가면 여기 s를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do가 들어있나요? does가 들어있나요? does가 들어있으니까 he hit이 아니고 he hit가 돼야 되는 거예요. does 끝에 있는 s가 삐져나와서 s가 하다시 s를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친다는 he hit이 아니야. 그가 친다는 뭐예요? He hit. 그럼 이제 묻는 말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가 치나요? 그렇지. Does he hit? 그럼 이제 문장 완성합니다. 그가 그 공을 어떻게 치나요? 오케이. 자, 이 친구가 안 보이는데. 그렇죠? 그래서 얘부터 시작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부터 시작하죠. 묻는 말에서. 그래서 그가 그 공을 어떻게 치나요? 라는 문장을 완성하면 어떻게 된다? 그렇지, 익숙하게 하기. 잘했어요. 뭐라고요? 자, 도어나,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여기서는 다른 사람도 같이 하니까 소리를 좀 줄여서 하세요. 뭐라고요? 그렇지, how does he hit the ball? How does he hit the ball? 대답하는 사람이 여기에 있는 뭔가가 귀찮아서 안만 길어봤자 해서 뭘로 바꿔서 대답할 때 씁니다. 여기 있는 뭐를 안만 길어봤자 뭐로 바꿔 쓸 수 있죠? 자, 그 공이라는 말이 보이죠? 그 공. 그렇죠? 그 공이란 말을 이거 너무 길어. 그래서 얘를 그것이라고 바꿨으면 간단하겠네. 그가 그 공을 어떻게 칩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가 그 공을 방망이로 칩니다 라고 해도 되지만 그가 그 공을 이란 말 대신에 그가 그것을 방망이로 칩니다 이렇게 해도 되죠. 그러니까 영어로 생각하면 더볼 대신에 대답하는 사람은 더볼을 쓰지 않고 더볼이 있어야 될 자리에 더볼 대신에 뭘 씁니까? 잇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하는 사람의 대답하는 말 속에는 더 볼이 대신 보이지 않고 대신에 it이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 대답이 이렇게 되네요. 그럼 그것을 방망이로 칩니다. 그럼 뭐라고? He hit it it 이렇게. 자, 여기는 어딘가 틀렸습니다. He hit it with a bat는 어딘가 틀렸어요. 자, 영어 문장은 누가 뭐뭐 한다 라는 말을 붙여놓는다 했고 지금 누가 he가 뭐 한다 hit 한다고 했죠. hit의 뜻이 치다야. 그러면 뭐가 되는 거고 하다시가 되는 거고 그러면 하다시 쓸 때 늘 조심해야 되는 게 누가 들어있냐 does가 들어있냐야. 그러면 이 하다시인 hit 속엔 누가 들어갑니까 does가 들어갑니까? 왜? he가 하는 행동이니까 he나 she나 it이 하는 행동이면 does가 들어간다 했죠. 그러니까 그가 그것을 방망이로 친다라는 표현은 he hit it with a bat이 아니고 어떻게 된다? he hits it with a bat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까 다 설명했던 거야. he hit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다 알겠어요. hit이 치다 하다신데 이 속엔 does가 들어있으니까 hit이 아니고 hit구나.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가 그것을 방망이로 친다가 뭐라고요? He hits it. Hey, 뭔 얘기하는지 잘 안 들려. 조금만 더 크게 정리하는 거. 뭐라고요, 재현? 손대라. 문질러.
He hit it with a bat. 뭐라고요? He hit it with a bat. 오케이. 그래서 영어에서 늘 얘기했으나 선생님이 누가 다를 붙여줬고 이 녀석이 비동사가 있을 때도 있고 하다시라서 둔지 더즌지고 이건 더즈고요. It은 뭐 되시고 왔어요? 그가 친다라고 했고 그것을 친다고 했어. 어떻게? With a bat 방망이로. 그러면 It은 그것인데 뭐 되시고 왔어요? 그것이 그 공을 친다는 얘기하고 있죠. 방망이로 그 공을 친다는데 더 볼이 길고 귀찮으니까 이수 바꾼 거야. With a bat은 방망이로 란 뜻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어떻게 방망이로. 어떻게 친다고? 방망이로 친다고. 그래서 with a bat이라는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문장에서 뭐라고 물었어요? How? 자, 여기, 저기에서 뭘 꺼내서 묻는 말 만들 때 쓰죠? How does he hit the ball? 자, it이 오려면 the ball이 안 오고, the ball이 오려면 it이 안 오고, 둘 중 하나를 쓰는 겁니다. 묻는 사람은 the ball을 써야 되겠죠?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요?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요? How does he hit the ball? 이라고 물었습니까? 오케이.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요? How does he hit the ball? 이라고 묻고 있죠. 그랬더니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동영상으로 했는 걸 아직 채연이가 완벽하게 뭘 배우고 있는지 아직 잘 이해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알겠습니까? 앞으로 남은 문장들 공부하면서 잘 익혀두세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근데 문장 개수가 너무 적어. 지금 다들 8문장, 10문장씩 하는데 4문장밖에 못했어서 세연이. 다음번에 조금 더 많이 하세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